야구에서 공을 던지는 투수는 경기를 할 때 손에 송진가루를 바릅니다. 송진가루를 바르면 손에 땀이 나지 않아서 공을 잘 던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투수는 한자리에서 공을 던지기 때문에 송진가루를 발 옆에 두고 손에 땀이 날 때마다 바를 수 있습니다. 야구의 투수처럼 핸드볼 선수들도 손에 땀이 날 때마다 송진가루를 바릅니다. 그런데 핸드볼 선수들은 뛰면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야구 선수처럼 송진가루를 옆에 두고 바를 수 없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경기 중에 송진가루를 바를 수 있을까요? 핸드볼 경기를 보면 선수들이 경기 중에 신발을 자주 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핸드볼 선수들은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신발에 송진가루를 많이 바르고 경기장에 들어갑니다. 그리고 경기 중에 손에 땀이 날 때마다 신발을 만져서 손에 송진가루를 바릅니다. 야구에서 공을 던지는 투수는 경기를 할 때 손에 송진가루를 바릅니다. 송진가루를 바르면 손에 땀이 나지 않아서 공을 잘 던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투수는 한자리에서 공을 던지기 때문에 송진가루를 발 옆에 두고 손에 땀이 날 때마다 바를 수 있습니다. 야구의 투수처럼 핸드볼 선수들도 손에 땀이 날 때마다 송진가루를 바릅니다. 그런데 핸드볼 선수들은 뛰면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야구 선수처럼 송진가루를 옆에 두고 바를 수 없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경기 중에 송진가루를 바를 수 있을까요? 핸드볼 경기를 보면 선수들이 경기 중에 신발을 자주 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핸드볼 선수들은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신발에 송진가루를 많이 바르고 경기장에 들어갑니다. 그리고 경기 중에 손에 땀이 날 때마다 신발을 만져서 손에 송진가루를 바릅니다. 야구에서 공을 던지는 투수는 경기를 할 때 손에 송진가루를 바릅니다. 송진가루를 바르면 손에 땀이 나지 않아서 공을 잘 던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투수는 한자리에서 공을 던지기 때문에 송진가루를 발 옆에 두고 손에 땀이 날 때마다 바를 수 있습니다. 야구의 투수처럼 핸드볼 선수들도 손에 땀이 날 때마다 송진가루를 바릅니다. 그런데 핸드볼 선수들은 뛰면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야구 선수처럼 송진가루를 옆에 두고 바를 수 없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경기 중에 송진가루를 바를 수 있을까요? 핸드볼 경기를 보면 선수들이 경기 중에 신발을 자주 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핸드볼 선수들은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신발에 송진가루를 많이 바르고 경기장에 들어갑니다. 그리고 경기 중에 손에 땀이 날 때마다 신발을 만져서 손에 송진가루를 바릅니다.